증명은 어떻게 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증명은 얼른 가라는 겁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그 교육을 받은 지성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논리인 겁니다. 보수가 이런 데 넘어가서 희망이 있겠습니까? 민경욱 전 의원은 총선이 끝난 직후부터 재검표 의지를 담은 글을 올렸습니다. 선거 무효소송 비용으로 쓸 후원금도 모으려 했습니다. 지난 5월 8일 민경욱 전 의원은 빼도 박도 못할 물증이 있다며 세상이 뒤집어질 증거를 폭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많은 언론들 앞에서 민경욱 전 의원은 물증이라는 걸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날 무더기로, 그런데 저것도 어디서 발견됐느냐. 사전투표 용지들이 담겨져 있는 사전투표 용지 투표함에서 발견된 이 이거는 조작의 증거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흔든 것은 선관위 직인이 찍히지 않은 비례대표 자녀 투표용지였습니다. 선관위 직인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기표에 투표함에 넣더라도 표로 인정받지 못할 투표지였습니다. 민 전 의원은 이 투표지가 선거 조작의 물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지는 도장만 찍으면 수만 장의 적법한 기표지가 되니까 투표가 끝난 다음에는 얼른 싸서 안 보이는 데 감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남도 아닌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자녀 투표지를 바리바리 씻고 어디로 갔습니까? 개표장으로 갔어요. 개표장 화약을 등에 짊어지고 그 불바다를 간 겁니다. 불바다. 민 전 의원이 증거로 내놓은 자녀 투표지는 누군가가 불법으로 유출한 것이었습니다. 선관위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성명 불상자가 선관위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당연히 뭐 제보자니까 제보자의 저 신분이 밝혀지는 거는 뭐 우리 저 취재원을 보호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제보자의 제보 행위를 위험하게 만들 그런 뭐 정보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투표지가 유출된 곳은 경기도 구리시 선관위. 투표에 쓰이지 않은 자녀 투표지를 체육관 체력 단련실에 보관했는데 누군가 몰래 들고 나갔다고 합니다. 분실 시점이 투표가 끝난 뒤라서 투표지를 빼내 선거를 조작했다는 민 전 의원의 주장은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습니다. 여기를 출입을 하면 경찰이 출입 통제를 하면서 영철 같은 거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직원도 명찰 안 보여주면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또 안쪽에 있는 방에다가 저희가 넣는 거예요. 이제 훔쳐지 말라고 넣어놨는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서 만진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뭉텅이로 해가지고서 그냥 가져갈 수가 있나요? 가져가면 안 돼. 저희 손대지 말라고 해요. 손대지 말라고 교육을 시켜요. 그거 어떻게 보면 대표장에 있는 사람들의 약속인 거잖아요. 민경욱 전 의원은 이번엔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 온라인 선거 조작이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4.15 총선에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에는 통신장치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스펙트럼 센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통신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총선 개표 과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투표함을 열어 표를 정리합니다. 이어 투표지 분류기를 작동해 각 후보의 표를 분류합니다. 후보별로 분류된 표는 개수기로 세 100장씩 묶어 집계합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 내부에 통신시설이 내장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거 분류기에 통신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것,
송수신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투표지 분류기에 간단한 명령을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모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세요. 그 모든 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투표지 분류기에 통신 장비가 내장됐다는 정보를 전문가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 가운데 한 사람이 한때 미국 IBM에서 근무했다는 벤자민 윌커슨 씨입니다. QR코드가 있었다. 19대 선거에서도 블랙 시위에 참가한 벤자민 윌커슨 씨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트북이 해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노트북 정도 아니라고. 노트북은 이 자체 그 안에 있는 암 마이크로 프로세서 있는 것까지도 거기서 들어가서 다 해킹이 돼갖고 그 측에서 움직이게 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과연 그는 신뢰할 만한 전문가일까? 벤자민 씨의 이력서입니다. 국내의 한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학위를 받았다는 대학에 확인해봤습니다. 그 박사님 한 분 조회할 수 있는지 해서. 지금 여기 단위본 계세요. 실제로. 여기에 지금 재학을 하고 계시긴 한데. 네. 취득했다고까지는 잡아보겠습니다. 이분 지금에서는 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학위를 취득하면 무조건 지금부터 배정이 돼야 돼요. 근데 지금 배정도 안 돼 있을 뿐더러 지금 휴학 복학인 상태고 등록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이유가 졸업이 안 됐으니까 지금 등록을 해서 졸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거기가서 교수를 한 거예요. 아, 평양에서도 교수 하셨었어요? 예. 크리스천들이 만든 학교예요, 그거는. 예. 벤자민 씨는 자신이 미국 시민권자로 평양과학기술대학 교수를 지냈다고 주장합니다. 선생님, 시민권자인가 그거 한 번만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아니요, 이거는 뭐 보여줄 필요가 없죠. 시민권자라는 게 뿐이지. 네. 미국 대사관에다가 나 신변보호 하라고 얘기해놨어요. 내가 이상이 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대 끌고 들어올 거야. 믿기 어려운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민경욱 전 의원과 지지자들은 통신 장비가 내장된 투표지 분류기를 확보하겠다며 구리시 선관위로 몰려갔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입구를 점거하고 취재진의 출입까지 막았습니다. 아니 저희가 선관위 갈 건데 아니 지금 이렇게 밀고 당기는 와중에 비디수첩 제작진의 옷이 찢어지기도 했습니다. 투표지 분류기 해킹 논란이 계속되자 선관위가 시연회를 열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와 그에 딸린 컴퓨터를 해체해 공개했습니다. 이 장비에는 투표지를 후보별로 분류하는 프로그램만 내장돼 있을 뿐 통신 관련 부품은 없다고 합니다. 자, 노트북 개념 박테를 분해를 했습니다. 외부 통신이 가능한 그런 장비는 표지 분류기는 존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별도에 대한 스펙트럼은 장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해명에도 민경욱 전 의원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선거 조작에 관여한 해커의 정체를 찾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관련됐다는 겁니다. 해커들은 이거는 내가 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밝혀봤더니 뭐라고 나왔느냐? Follow the party. Follow the party. 뭐라고 나왔어요? 아, 이거는 당을 따르라. 당을 따르랍니다. 중국 공산당의 그 구호가 뭔지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영원 건당주. 영원히 당과 함께 뛰자.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 라는 이 문구를 그 많은 숫자 가운데 심어놓은 겁니다. 중국 사람을 시켜서 그 표를 옮기는 수식을 마련하고 지금 이 엄청난 일을 꾸며서 이번에
부당선거를 한 거라면, 부정선거를 한 거라면 대통령은 마땅히 거기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 바랍니다. 4.15 선거를 조작한 해커가 Follow the Party라는 지문을 남겼다고 주장한 사람은 로이 킴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야의 요원이나 이 정도 되는 청년 아니면 솔직히 프로그램을 모른다 그러는데 이 정도의 감각을 어떻게 가시냐? 자율과 사전의 차이값은 그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이 나눠졌다라는 거는 이제 파악을 했었거든요. 사전 투표 함을 이제 열어보면은 건드린 게 티가 안 난다는 거지. 상대방 표도 가져왔다라는 얘기거든요. 로이 킴 씨는 총선에서 나온 여러 통계 숫자를 알파벳으로 변환했더니 Follow the Party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로이 킴 씨가 직접 만남을 거부해 당시 통화한 인물과 접촉해봤습니다. 이 로이 킴은 예. 이거 평범한 사람인데 제가 숫자 덕후라고 부르는데 예. 이 사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상황에 막 끌려가서 지금 좀 당황해 있는 상황. 아, 뭐 어떤 분이신데요, 로이 킴 씨가? 아, 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대학을 나왔고 해계학을 전공했고 예예. 고등학교 다녔는지 8년 다녔다 그랬어요. 지금은 작은 편의점 하나를 해요. 팔로우 더 파티가 어떤 과정으로 도출됐는지 그 누구도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선거를 조작한 해커를 찾았다며 민 전 의원은 외신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I lost in the last general election. I believe that last election was a foul play, and I am not a member of one-man band. Thousands of angry young people are pouring into street, chanting, follow the party, and stop rigging election.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국제적인 망신이라며 민경욱 전 의원을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제보를 토대로 같이 검증을 해보니까 팔로우 파티가 안 나옵니다. 민경욱 측 공식에 따르면 이건 정말 정도가 너무 심하다. 하태경 의원은 로이 킴 씨가 공개한 공식대로 직접 통계 숫자를 대입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팔로우 더 파티는 고사하고 고작 넉 자의 알파벳만 일치했다고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의 그 교육을 받은 지성인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보수가 이런 데 넘어가서 희망이 있겠습니까?